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일과가 어떤지를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좀 몇몇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영상 자주 안 올려? 막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사실 제가 영상을 막 이렇게 찍을 정도의 액티비티한 라이프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그냥 간단히 운동하고, 글 쓰고, 가끔 뭐 친구 만나고,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평범한 하루, 하리 비아사를 한번 찍어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보시면은, 아, 이래서 김발리가 영상이 자주 안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저의 평범한, 보통의 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예요. 7시. 보통 저는 7시 반에서 8시쯤 일어났는데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난 김에 오늘 조깅을 한번 30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깅 한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요새 좀안 했거든요. 오늘 간단하게 조깅을 좀 해볼게요. 조깅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 운동화는 남자친구랑 2주년 기념으로 같이 장만했는데, 남친은 시간이 없어서 잘못 신고, 저만 줄기차게 신고 있어요. 이거 신고 조깅하면 망가진다고 신지 말랬는데. 아, 이게 뭐야, 어차피. 지금 30분 조깅 막 하고서는 들어왔거든요. 그냥 빨리 걷기만 했는데 땀이 이렇게 났어요. 이제 저는 샤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샤워하고 머리도 다 말렸어요. 근데 아까 조깅하고 났더니만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을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 김치만 한세 종류 있나 봐. 그냥 김치볶음밥 해가지고 아침 먹어야겠어요. 김치볶음밥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일단 계란부터 하나 후라이를 해놔야 돼. 나중에 김치볶음밥 위에다가 올릴 걸로. 소금을 뿌려야 돼. 저는 계란 안 익은 거안 좋아해가지고 완전 바짝 익혀요. 계란이 다 되면 김치를 볶아야 되니까 김치는 미리 잘게 잘라놓을게요. 한국 식당 가가지고 먹으면은 한 6만 루피아니까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김치볶음밥에다가 참치 넣는 거 좋아하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진짜 1도 없어요, 1도. 완전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도 가서 혼자 밥 먹을 수 있어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 됐어, 됐어. 계란 다 됐어. 이제 계란을 옆에다가 잠깐 대기시켜 놓고, 필요 없어.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김치를 볶을 건데, 보니까 기름이 좀 많아. 기름을 좀만 닦아낼게요. 설탕을 조금 넣고, 많이 넣으면 다니까, 조금만. 그리고 고춧가루. 그냥 이렇게 해요. 저는 이거 참기름을 조금 넣거든요. 이거는 한국 기름이에요. 발리에 코코넛 오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이 참기름이. 이게 엄청 고소해. 아, 냄새 좋아.
간장. 간장으로 해야 돼. 어, 이거 새 거네? 그래서 좀 이렇게 부글부글부글 끓여. 그 다음에 김치랑 섞는 거예요. 맛있어. 벌써 맛있어. 이제 TV 보면서 밥 먹으면 돼. 완전 맛있어. 내가 있지만 맛있어. 실라카. 수다 사라파. 수다 수다. 다리 마지 사라파. 다리 막간 아빠. 다리 물리 나시. 아니야 나시? 예. 막간 나시. 예. 수다 나 라오파오. 어, 이미 다리 물리 부불 아양. 아 부불 아양. 예, 부불 아양. 그 말이 마부? 이만. 스말람 마부 끝나빠 막간 부불 아양. 지금 저희 집에 청소하러 오셨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아 여기는. 슬라마 빠이 빠. 빠. 사야 시장 문화 비디오. 나우 비타라 스타트. 이제 밥도 다 먹고 했으니까 선블럭이랑 좀 바르고서는 노트북 들고 나가서 글 쓸 거예요. 선블럭을 발라볼까? 저 선블럭은 이거 쓰거든요. 선블럭 저 랑콤 쓰는데 좀 뭐랄까 브랜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다 쓰면 또 뭐 새로 생긴 거 쓰고 맨날 뭐 랑콤만 쓴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는 발리에서는 어디 나갈 때 선블럭은 진짜 꼭 발라야 돼. 꼭 선블럭 안 바르면은 늙어요. 저는 이렇게 선블럭을 바른 다음에 미스트를 한번 뿌리거든요. 자, 이러면 준비 끝. 이제 옷만 입으면 나가는 거예요. 되게 금방 하죠. 저 이제 친구네 빌라에 막 도착했어요. 확실히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 딱 오니까는 갑자기 글쓰기가 싫어져. 일단은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좀 슬슬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럼 빚이랑. 빚 없으면 안 되거든. 빚이랑. 아니, 빚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여지껏 견디다가 오늘 가져왔어? 아니 머리 감고 빚이 없으면 안 돼. 평소에는 빚 없어도 되고. 은퇴장 안 까먹은 거야? 세상 더럽네. 세상 더러워. 나가시도 않는데. 수건은 왜? 수건지. 이제 씻게. 저 한 2시간 동안 진짜 집중해가지고 글 썼거든요. 그러다 되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쐈어요. 언니네 빌라에서 인터넷 도둑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쏴야지. 맛있어? 응. 이거 고급진 맛이야. 톨 사이즈도 아니야, 톨 사이즈. 그랑데요, 그랑데. 비싼 거. 고급진 맛. 쇼파에 누웠어요. 아, 허리 아파 죽겠어, 이렇게. 눈도 아프고 좀 쉬었다가 해야지. 이러다 잘 수도 있어. 커피 마시면서 소파에 늘어져서 지금 한국 TV를 보고 있어요. 아, TVN 좋아. 어, 이거 저거 아니야? 지금 하는 거. 어, 뭐지? 악마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맞아요. 어, 정경호 좋아. 귀여워. 지금 갑자기 빌라에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시끄러워서 내가 글 쓰는 걸 포기했어.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예쁜 빌라야, 안녕.
난 집으로 간다 이제.